지? 어.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어. 릴리한테 가야지, 어. 자. 그거 혹시 얼어픽이지? 고마워, 맞게 가자네. 매트가 너더러 이 위성 곳곳 왔다 갔다 하도 시켰더니, 꿈이야, 생시야. 어, 적어도 너는 기치가 아니어서 망정이니. 이 동네 워낙 작고 조용하기도 하지만, 하,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친절한 덕분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좋더라. 또 주변에 진짜 흥이 있다는 거. 옛날에 살던 위성 탑이랑은 확실히 다르거든. 거기 사람들은 건물의 옥상에 또 건물 짓거든. 아, 그런 것도 있긴 하나? 아, 근데, 그, 여러분도 모르시겠다. 그, 뭐, 한, 뭐, 중도 일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옥상에다 또, 뭐, 건물 짓는 거, 그것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 어느 나라인지 저는 몰라요. 예. 계속 지내고요. 예. 바깥에 다른 식물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게 참 끔찍해. 안 그래? 저도 인공공기 아니면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없잖아. 어쨌든 난 이거 좀 설정해둬야 해. 다리 좀 걸릴지 몰라. 그동안 내 식물에 물을 조금만 줄 수 있겠니? 네, 알았어요. 고마워. 여기 어디가 물고기 놨던 거 기억나는데? 자, 물고기는 어딘지 알겠지? 바로 여기 있죠? 네. 물고기 잡고, 어? 뭐야? 선배 너 맞아? 전에 만났던. 네, 맞아, 저요. 어,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 아니었구나, 어. 물고기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물본 괴물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물본 괴물 피해? 여기 그거 없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신과 같이 다녀도 될까요? 어, 당근이지. 자, 어쨌든. 같이 가주세요. 자, 어쨌든 세이브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줘야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면은, 응. 다 줘야겠다, 근데 이거. 그치? 이렇게 해서 주면 되겠지, 이거. 그리고, 여기 넣어. 어, 여기 못 주나? 아, 못 주는 거야, 여기. 그, 작은 거야, 주는가 봐, 그치? 이렇게 해서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이게 반복될 수, 반복하기도 해주긴 하네요, 그치? 자, 그리고, 얼룩주스에 놓쳐서다. 식물에게 물 주는 거 있지 말기. 식물에게 물 주기. 식물한테 물 먹기. 물이 필요하신 분 구하라, 거기. 프로그램 설정에. 매트한테 식물에게 물 주라고 알려줘. 아이, 이게 그거였구나, 어. 아, 이게 뭐 얘가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설정이 안 돼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그치? 어. 일단 식물에게 물을 다 주면 되나? 근데? 뭐에 나자. 다 끝낸 거니? 어? 저 배를 어디서 찾았어? 물 뿌리기 알이 있었어요. 그럼 저 귀신 고팔룡이네. 별꽃은 여기에 준 적이 없었어. 다른 연구소에서 있던 씨앗이 물 뿌리기 알을 흘러, 이러면서 한 건가? 별꽃이 있었어요? 어, 다른 연구소에 재배하고 있지. 오,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아, 별가루가 있대가. 니가? 어디서 배우니? 해, 위키 내용의 일부분이 니에 잠깐 노출되었던 모양이구나. 별식물은 여기서 굉장히 찾기 힘든 생물들. 별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어? 왜요? 별을 키우면 물리시 상당한 양의 별가루가 필요하거든. 하지만 별들이 여기 장착하게 되면 별가루 찾기가 정말 어려워. 아하, 별가루라. 어.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자기도 모르는 곳에 방황하거나 자고 숨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이 위성에 또 다른 별꽃이 자라기에 충분한 양의 별가루가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다. 안 돼요. 나는 별이 좋은데. 어휴, 감정까지 이제 갖추게 되었어, 그치? 어, 여기들이 주인공.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직 어딘가에 종전 별과 퍼뜨린 별들이 남아있으니까. 어? 이게 뭐지? 물병에 별가루도 있어. 조금이게 하자. 이 별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흘릴 건가 보네? 어? 놀라워. 이 정도면 식물 하나로 충분하겠어. 길들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네가 위성의 기차에 탈 준비가 끝나면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줄게. 네, 가게 해줘요. 오, 너무 짙은 거 아니니? 잘됐다. 어차피 네 애 때문에 작업을 구하러 예전 연구소에 가르쳐야겠다. 아, 이제 그 감정까지 이제 생기기 시작했나 보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 근데 위성의 기차가 뭐예요? 위성의 기차는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위성 사이를 지나다니는 very very special 기차다. very very special 기차라고 하긴 좀 그러겠는데 이거. 어. 그냥 이 내용만 그거 존나 대단하야. 어. 기차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면 KTX급의 기차라고 얘기하면 더 이해할 수도 있겠네, 그치? 어.
하이브리드 초광속 기차가 생겼나? 오, 모노레일처럼? 어. 아무튼, 막, 니 프로그램을 모두 짰으니, 프로그램 설치해줘야 돼. 자세히 알려줄게, 다음에 알려줄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꿈을 꾸게 되네요, 네, AI가. 어. 자, 보자고. 자, 오, 뭐야. 안녕. 여기 내 별무리들이야. 얘네들은 되게 잘 놀랄까 겁주지 않도록 해줘. 어? 너는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별들을 다 직접 보살펴야 하고. 알다시피 별이 식물에서 성체가 잘하면 온몸에 나있던 가시가 사라지고 몸이 정말 열악해져. 아, 별에도 다 뭐 일생이라는 게 있어. 네. 맞는 말이네. 근데 약해지면 어떻게 돼? 어, 죄송해요. 이렇게 지어봐도 커피가 그 추위에 떨거나 갈기 여기고. 아, 추위에 떤다고 하면 혹시 별이 폭발하는 그런 거 그러고? 어. 왜냐면 그 저도 과학 시간에 배워봐서 아주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 별이 그 탄생하고 이제 중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중도 과정에서 이제 그 별이 이제 폭발하게 되잖아요. 예, 별이 폭발하고 그러면 이제 조그맣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나 이게 폭발하는 게 이게 별 내에 있던 그 뭐라 그러지? 내핵이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폭발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폭발하고 난 이후에 그 조그마하게 그 외색 거성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 외색 거성으로 이제, 거성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추위에 떤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 다시가 도움이 돼, 맞다겠지. 아니면 누군가의 잡아야 먹혀버려. 어쩌면 그 늘고 있을 수 있어. 그건 좀 무섭다. 그게 내가 저들을 보호하는 이유야. 이래서 중요한 일이 몰라. 내가 없으면 이 별들은 갖고도 잃어버리고 말걸. 너도 별을 찾나 그 별 지켜주고 잘 이끌어줘야 할 거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지켜줄 수 있어. 죽지 않을걸. 놀고 싶어지거나 누워서 누가 잠을 자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어려울 거야. 아마 지금 오픈된 상태인거지. 어. 하지만 실증이 없어. 이 일도 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어. 고마워.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걸 줄게. 자, 불필요했어요. 자, 여기서 길이 진짜 쉬울 거야. 길을 따라 표지판에 표시되면 기차 기차를 해. 아, 불필요해가지고 뭐 표시한 거지. 어. 자, 뭐 어쨌든 세이브해 주고요. 예. 자, 이때 이쪽 가보자고. 어. 자, 어?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갔었어? 당신 잠깐 사라지는 바람에 천대로 계셨어. 우리 집은 여기서 되게 멀어요. 겨우 길 잃어버렸어요. 아이고야, 길 잃어버렸구나. 우리 집도 여기서 되게 멀어. 우리 둘 다 길을 잃은 신세네. 아, 길을 잃은 신세라고. 정말 그런 말이다. 잠바람 불 때 내게 와줄래? 세상이 무지개 그대로 빌때. 아이, 미안해요. MBC 목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MBC 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음악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해주세요. 당신 주위에 있을 때만큼은 길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미 집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어? 당신 뭐라 봐? 뭐라 했나요? 어? 아, 아니 아까 내 느낌이 생겨서 띵띵띵 걸었지, 그치? 아까 웃긴 소리 냈어요. 다시 해봐요. 네가 말한 소리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우리 가야 해. 자, 어쨌든 가야 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냈던 소리가 개를 떠오르게 하려. 전세에서는 개였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개? 한 번도 본 적 없겠어. 너 지금이야 다른. 네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되게 신났었어요. 별이 있던 것보다 더 재밌다는 것 같아. 저는 그 당시 저는 시끄럽긴 했고요. 나도 네가 개였던 때를 봤으면 좋겠다. 언제나 그럴 수 있겠어. 아마도. 어? 너나 개가 되면 좋겠다 상상해봐. 당신 명장이라고 봐요. 잘 만든 휴머노이드. 아, 휴머노이드구나. 아하, 안드로이드 아니야. 참 재밌네요, 그치? 아하, 고마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가면 되겠죠? 일단 그전에 먼저 세이브로 타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르겠어. 집에 가긴 하겠는데 그게 가능하려는지. 여기 어디 가도 이상한 곳이야.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 보면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이 알아서 날 찾아줄 거란 말이지. 이 나침반 있으니까 어떻게 작동시켜? 나침반 해가지고 있구나. 글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나침반 다르게 잡고 있으면 여기가 빨간색이 울리죠. 헤헤, 봐봐, 뾰족한군이 너를 향하고 있잖아. 당신 어디를 가든 저도 따라갈게요. 여기 늘보 괴물이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늘보 괴물을 만날 일이 없어. 아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출발하죠. 자, 어쨌든 출발해보세요. 예. 자, 보자고요. 어떤 곳이, 여기 뭐야? 문에 열쇠 꾹이 세 개가 들어있다. 아, 그럼 설마 여기도, 쿠라야나 설마? 한번 보자고 그러나요? 자, 점점 더 작아져간 느낌이야. 나를 이기고 싶어. 이렇게 말해. 나를 다시 바라봐줘. 하지만, 어쩌면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릴지도 몰라. 혹시, 작아진다는 혹시 별을 의미한 것 같은가? 근데 별은 좀 크거든요. 우주에서 보면, 그치? 자, 오, 뭐야? 헐! 작아졌어! 진짜로! 오! 헐! 자, 너는 키가 나만 아래? 그런데 우리 키가 똑같다. 와, 항상 나보다 키가 큰만 봐서네. 널 만나기가 기뻐. 그래. 하지만 다들 나보다 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모두 나한테 밝히자도. 아하, 이거 식물한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잔디밭에 가거나 뭐 그래가지고 밝히고 그런 거, 그런 거, 그치? 그런 거 같아, 뭐. 저는 그건 아니지. 너무 슬퍼지긴 해. 근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만큼 키가 작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낫네. 반대로 이런 난쟁이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울해져. 언젠가 크지 않을까? 너도 언젠가는 별이 될 몸이잖아. 내 친구처럼 말이야. 작고 작네 크네 이런 거 신경 쓰면은 신경 쓰지 않으면은 너도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이거 얘기하거든. 키, 키가 작네, 크네요. 저도 이런 말이 멋있는 말이 키가 이래. 키 커지면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0 동상 위에 올라서도 160일 정도거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니까. 나한테도 아주 희망이 있구나. 참 재밌는 게, 넌 마치 키가 매우 큰 사람처럼 이야기했다라고. 그러자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이걸 받아줘. 자, 꼭 필요할 테니까. 자, 이래가지고 열쇠를 얻어가라구나. 아하. 그리고 다시 커졌어. 오호. 특이하네. 자. 자, 구멍이라고 넣었고요. 자. 세이브를 시켜놓고, 하나. 뭘까, 왜? 가끔 나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 그러면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 여행을 의미하는 건가, 설마? 보자고. 뭐야. 여기에, 릴리가 있던 방인데, 그치? 오호. 보자고. 근데, 자, 릴리의 계정을 로그인 합니다. 자, 일째 뭐야? 일째, 8899년. 와. 미래까지네? 이쯤 되면은요,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아예 없을 거고. 근데 보니까, 뭐야. 43월 36일? 이딴 날짜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오후 6시 27분 3초.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동료와 애타게 연락하는 소리였다. 우리는 다른 로봇들이 근무지에서 업무 중 사고나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이다. 로봇은 위험이나 고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이거 보니까, 휴머머니냐, 이야기가구나, 그치? 이렇게 들어오면, 구역지정은 선박과 위성이 로봇을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허나, 난 이 로봇이 여기 종이 붙어 있는 거 원칩니다. 이 로봇이 위성이 떨어질까 봐. 아니면 5분 안에 바싹 부어질까 봐 묻다고 하지만, 말해준다면 내 기분도 나아. 우리 그걸 구해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대가 느낍니다. 테스트한데 까다롭고 오히려 편집증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임시로 그 파일들의 동본대 폴더를 고통이시 죽음을 두려워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지웠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일지. 자, 44월 70일 5시 18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상사 프로그램 개발 거의 끝마쳤다. 대구 커스터마이크일 수도 있는 공간이 넘쳐나 오픈소스. 마트 우리나라 중국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 사후 자극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좀 더 해봐야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나와있구나. 오호. 자, 그 다음에 자, 열쇠 찾았고요. 어허, 아까 내 그 열쇠라는 게 그거였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이게 두 번째 열쇠 있다 해서 끼워놓고요. 예. 나머지 하라. 나머지 하나 어딨을까? 지금 여기 두 개를 해결했고, 이 세 개가 남아있는 것 같아. 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머리가 아파올 것 같은데. 자,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일단은요, 오늘은, 요쯤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는 걸 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 왠지 모르게, 그때 이거 실험하다가 만나지고, 실제 맞으면 좀 그렇게 하긴 하고요. 제가 이거 아방스에서 싸운 말인데, 실황 관련 유무가 가히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하고요. 이거는, 이런 말이 뭐 있어요? 일종의 이건 도박수에 관련해가지고 실황하고 있더래. 만약에 이게 철퇴 맞으면요. 네, 이거는, 아마, 이 게임 자체를 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예. 자, 과연 이 세 번째였어요. 과연 이 세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연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 오늘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트위치 보신 분은요, 팔로우 말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보신 분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스타보셨습니다. 나 이야기 궁금한 거 좋아하지? 한번 들어볼래? 좋아요. 저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지? 한번 골라봐. 자, 여기서 뭐 또 고르락이라고 해? 한번 보자 그래요? 가보자고? 네. 아이가 바랐어. 네. 이거 바다를 향하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야. 바다? 이게 뭐예요? 엄청 큰 물덩어리가 아닐까? 몸뚱아리? 그럼 혹시 내가 뭐 물덩어리인데 몸뚱아리라니?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